제사는 산소에서 지내도 될것 같은 느낌 들어요. 왜냐면 어쨌든 조상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제사는 뭐 요즘에는 집으로들 다 모시고 막 모이고 이러는 게 옛날에는 집에서 모시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산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조상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식들이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조상님의 집에 가서 인사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, 저는. 그리고 꼭 묘회를 찾아가면 덕을 본다라는 건 없어요. 그냥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 찾아가는 게 조상님이잖아요, 보고 싶어서. 그렇기 때문에 꼭 뭐, 물론 덕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, 덕을 보는 분들은 인연, 죽는 인연이 부모랑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꿈에 왜 아버지가 나오니까 난 아버지만 나오면 참 좋더라. 엄마만 나오면 좋더라는 게 이게 그게 이제 제가 볼때 저승끼리 같고 인연이 엄마랑 같아서 그 꿈을 꿨을 때 나한테 이득을 보는 게 있고 또 내가 알기로는 그 묘회를 찾아가서 꼭다 덕을 본다라고는 안 해요.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내 동생이 엄마 묘를 갔어요. 엄마가 되게 이뻐했으니까. 근데 묘를 거의 다 갔는데 묘 위에서 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. 안되겠어. 그래서 저는 내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왔다는 거예요. 누나 이랬어. 그러길래 우리 엄마가 뱀이 되셨나 그렇게 업이 많으셨나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반지랑 다 털어가지고 진오기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잘 이거지. 새남굿을 했어요. 그거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았고 또 그날 우리 동생이 경험을 한게 있어요. 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건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. 야, 나 이렇게 가다간 저희가 이제 묘가 충북에 있어요. 저기 선산이 있는데 죽을 것 같아서 지가 오다가 갓길에 서서 잤대. 잤는데 잔 것도 크게 잔 것도 아니고 딱 5분 잤더래. 그렇게 죽을 것 같지. 근데 너무 달게 자서 가다 보니까 한 7km인가 8km 가다 보니까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더래요. 이게 그러니까 지 생각에 좋은 생각을 한 거죠. 아, 이게 엄마가 이래서 내가 왔다 가서 다칠까봐 나를 딱 5분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나?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 산소에서 그러면은 네. 대표님 생각은 좀 제사를 해도 되죠.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신 날 전날이 제삿날이에요. 11시에서 1시 사이에 왕래하는 시간이란 말이야.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가서 제사를 지내겠냐고. 그게 문제점이고, 요즘에는 그래도 명절에 가서, 거기 가서 인사를 하는 건좀 이해가 가는데, 제사는 좀 받들어도 좀 그래. 요즘에는 그래도 아무리 빨리 지내도 해가 지고 7, 8시 정도나 돼야, 9시나 돼야들 지내잖아요.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 할머니 벌 맞다나, 말씀 맞다나, 말세라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는데, 제사는 아닌 것 같고,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힘들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부모님 집이라도 밤에 가야지 낮에 가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.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.